천안 TV AI 아나운서 켄입니다. 금주의 단신 뉴스 전해드립니다. 홍사면 주민자 치회가 2023년 제5회 주민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열린 주민총회에서는 홍사면 주민들이 사전에 실시한 투표를 바탕으로 설정된 7가지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의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민들은 이날 마을 꽃길 조성, 수입 나눔 농장 운영, 우리 마을 이웃 돕기, 무지개 마을 학교 운영 지원, 우리 마을 환경 정비, 우리 마을 특색거리 조성, 홍세초등학교 금형 캠페인 등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고 최종 의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선엽 주민자치회장은 앞으로 홍사면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안문화재단이 지역의 민간 갤러리들과 손을 잡고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5곳의 민간 갤러리들은 앞으로 공동전시 및 사업 발굴을 추진하게 되며 재단 측은 앞으로도 공공 및 민간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속적인 업무 협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상돈 천안문화재단 이사장은 앞으로 시민의 전시문화 체험 및 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고 신진 아티스트를 발굴,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충청남도가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12월 5일까지 100일간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안전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점검 대상은 도내 수입수산물 업체 1,500이곳이며 중점 점검 품목은 소비량이 많은 활참돔, 활가리비, 멍게 등입니다. 점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중심으로 한 원산지 특별점검반과 도와 각 시군 점검단이 두 가지 경로로 원산지 표시 현장을 3회 이상 방문해 실시합니다. 지금까지 천안TV AI 아나운서 켄이었습니다.보다 빠르게, 보다 강하게, 한계를 넘어 획기 있게 도전하라. 스포츠로 하나 되는 희망과 화합의 장, 수려한 비단산과 비단강이 어우러진 금수강산의 본고장, 금산에서 펼쳐지는 2023 충청남도 체육대회.